이 혈압은 모든 것이 원인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혈압이 올라가는 원인들이 어떤 원인들이 있느냐, 그걸 우선 알아야 돼요. 첫째, 중추성 고혈압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추성. 중추성이라는 말은 이뇌 원인, 뇌신경을 중추신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뇌, 혈압 조절 중추가 있어요. 혈압 조절 센터라는 게 있는데, 여기가 잘못되면, 망가지거나, 그러면 혈압이 조절이 안 돼서 올라가는. 그래서 이런 고혈압 환자는 뭐 지극히 드물죠. 중추성 고혈압. 그 다음에, 신장성 고혈압. 신장성 고혈압인데 신장에 문제가 있을 때 콩팥에 콩팥이 나빠지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콩팥이 나빠지면 이 우리 몸피 속에 있는 노폐물을 잘 걸러내지를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노폐물을 빨리 많이 효율적으로 걸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콩팥에 피를 어떻게 해요? 많이 보내야 돼. 많이 보내려니까 혈압을 올려야죠. 그래서 이런 혈압들이 다 혈압이 올라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콩팥이 나쁘면 할수 없이 심장이 세게 뛰어가지고 혈액순환을 빨리빨리 시켜서 콩팥에 피를 많이 보내서 가능하면 노폐물을 빨리빨리 제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혈압이 올라가는 것은 우리 몸에 무엇을 위하여 올라가는 거예요? 유익을 위하여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시민성 고혈압이란 게. 시민성이란 말은 마음의 원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이 딱 만나보면 벌써 얼굴에 뭐라고 써놨어요? 고혈압 딱 써놨어요.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죠. 맨날 막 긴장하고 화내는 막 하루 종일 화낼 일밖에 없어. 보면 이 사람은 혈압 높을 수밖에 여러분이 의사가 아니래도 충분히 알수 있는 시민성 고혈압. 스트레스성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강의 드릴 그 고혈압은 뭐 이런 건뭐 설명 조금 하면 이제 뭐다 해결되니까 오늘 이제 흔히 여러분들이 혈압약을 먹고 있다. 그럼 어떤 고혈압이냐? 여러분이 흔히 가지고 있는 그런 고혈압입니다. 그런 고혈압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예?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이 본태성. 본태성이 뭐예요? 벌써 이 진단명부터 희한합니다. 그렇죠? 본태성이 무슨 말이에요? 본태성이란 말은 알고 보면 웃기는 진단명이에요. 뭐냐면, 자, 본태성. 그게 뭐예요? 본래 태는 뭐예요?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병 아니다 이 말입니다. 병 아니다. 그 본래 그런 거야. 본래 그런 거야. 나이 좀 들면 뭐예요? 본래 그런 거야. 그래서 이 본태성이란 말은 특별한 원인이 있어서 생기는 질병이 아니고 그게 그런 거야.
그 주로 무엇을 탓하는 거예요? 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의과대학 댕길 당시만 해도요. 이게 본태성 고혈압이었어요. 그래서 나이를 탓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고혈압에 대한 강의를 교수님으로부터 들을 때 교수님들이 강의를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참 그런 시대도 있었어요. 제가 의과대학 졸업한 지가 벌써 51년입니다. 자, 정상 혈압은 얼마나 되냐? 나이에 따라서 다르다. 그게 요즘은 그런 말 하면 무식한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상 혈압은 나이에다가 더하기 90이 정상 혈압이다. 그러면 오늘 이상구 박사의 정상 혈압은 뭐예요? 165야. 그럼 이게 본래 상태다 이거요. 제 혈압 오늘 제가 보면 115, 125 그래요. 그럼 저는 나이가 몇 살이란 말입니까? 서른 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렇게 의학계가 우리 몸을 이해를 잘 못하고 있었다. 그 당시는 유전자에 대해서 사실상 배운 것도 별로 없고 그 당시에는 T세포라는 명칭조차도 없었습니다. 뭐 NK세포니 T세포니 B세포니 이런 거 우리 못 배웠어요. 참 의학이 급속도로 발전한 거죠. 자, 그래서 이건 아닙니다. 아세요? 그래서 그러면 이 본태성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고혈압이 다 병원에서는 본태성이라고 그럽니다. 그 말은 결국은 원인을 정확히 집어낼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네, 원인을 정확히 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본태성 고혈압의 원인을 집어내야 됩니다. 원인 못 집어내면 못 고쳐. 그렇죠? 그럼 원인을 한번 집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태성 고혈압의 원인을 모르니까 고혈압 약을 먹으면 죽을 때까지 뭐예요? 먹어야 된다. 결국은 본태성이니까 원인을 모르니까 원인을 제거하지 못하니까 나을 수가 없고 혈압약은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살아나가는 거예요. 참 답답한 노릇이죠. 그러나 뉴스타트에서는 그럴 수가 없다 이거예요. 원인 없는 병이 있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특히 이 나이 더하기 90이 정상 혈압이라는 이런 옛날 학설은 이미 뭐예요?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70살, 80살이라도 정상 혈압은 정상 혈압이라 해야 돼요. 근데 정상 혈압이 뭐냐 하면 주로 우리가 120에 80이다. 대충 이렇게 잡습니다. 그러면 이 혈압을 이해할 때 좀 이상한 게 왜 숫자가 두 개냐 이거예요. 하나면 얼마나 편리하겠어. 그렇죠? 숫자가 두 개야. 그럼 저게 왜 두 개냐? 이거부터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알고 보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우리 몸에는 약 5000cc, 5000cc의 피가 평균적으로 5000cc가 있습니다.
몸집이 작은 사람은 좀 더 적겠고 몸집이 큰 사람들은 피해 양이 좀 많겠죠. 그러나 막 평균적으로 5천 cc가 있습니다. 5천 cc의 피가 우리 혈관 계통을 계속 돌고 있어요. 돌고 있다는 말을 우리가 순환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혈액 순환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차가 그저께인가 통계가 나왔는데 대한민국 국민의 2.5명 두 사람 반이 한 대씩 갖고 있다. 그래서 차 총 대수가 2,300만 대 가량 돼요. 자, 그래서 우리 혈압을 이 자동차는 항상 어디를 순환해요? 도로를 순환한다. 그래서 도로를 혈관으로 보고 자동차 대수를 혈액의 이제 그 양으로 본다면 어떤 경우에 혈압이 높겠습니까? 혈액 양이 뭐예요? 많아지면 혈압이 오르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혈액 양은 그렇게 많아지지 않고 계속 일정량을 유지합니다. 아시겠죠? 유지하는데. 그러면 혈액 양은 일정량을 항상 5000cc를 유지하는데 혈압이 높아지는 이유는 뭘까요? 도로가 자꾸 없어지면 도로마다 자동차가 뭐요? 꽉 막히겠죠. 그게 이제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아주 상식적인 원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몸의 도로망이 점점 줄어들 수가 있느냐?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몸 속에 도로망이 감소할 수 있겠어요? 예? 자,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도로망이 첫째 혈압에 올라가는 경우는 도로망의 축소, 혈관의 뭐요? 혈관 축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혈관망의 축소. 혈관망의 축소가 될 수 있을까? 혈관망이 축소된다면 충분히 고혈압의 원인이 될 수 있죠. 그렇죠? 자, 조금 뒤로 미루고. 두 번째는 어떤 원인이 있을까? 상식적이에요. 이거 뭐 어려워. 하나도 없어. 예? 혈관망이 축소한다는 것은 좁아진다는 것도 포함됩니다. 혈관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혈관망은 그 혈관 자체가 줄어들 수도 있어. 늘어날 수도 있어. 그럼 무슨 혈관이? 모세혈관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모세혈관망이 줄어들 수도 있고 모세혈관망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모세혈관망이 줄어든다면 혈압이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고혈압 환자들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모세혈관망의 축소입니다. 그리고 혈관이 다른 혈관들이 많이 이렇게 충분히 유연성이 줄어지고 자꾸 어떻게 혈관이 긴장해서 좁아져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혈관만 가지고 보면 충분히 그런 두 가지 원인이 나타나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혈관 자체가 직경이 자꾸 어떻게 해요? 좁아지는 거예요. 직경이 좁. 왜 좁아질까? 동맥 경화 현상이 일어나서 혈관 내면에 자꾸 콜레스테롤 같은 것이 생겨서 쌓여서 혈관의 유연성을 잃고 혈관의 직경이 좁아지는 거예요. 자, 혈관망 축소, 그 다음에 혈관의 뭐라 그럴까? 노화. 또는 노화는 별로 안 좋다. 혈관 벽에 변질이 온다. 혈관벽이 너무 두꺼워진다든가 그래서 그래서 적혀.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이유가 있을까? 혈액이 끈적끈적해질 때 그렇습니다. 혈액이 맑아야 혈액순환이 어떻게 쉽게 돼. 그런데 끈적끈적해지면 이게 피가 혈관을 통과하기가 어려워져. 그렇죠? 그러면 자연히 심장이 뭐예요? 세게 수축을 해서 혈압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혈액 자체가 끈적끈적해지는 것은 뭐 때문이야? 주로 고지방 식사입니다. 여러분이 삼겹살을 먹었다, 튀긴 음식을 많이 먹었다,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먹으면 금방 혈액이 끈적끈적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이게 이제 모세혈관망입니다. 네. 이게 모세혈관. 네. 이 모세혈관들은 여러분이 스트레칭하고 운동하고 건강식하고 웃고 이러면은 이 모세혈관망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운동 전혀 안 하고 삼겹살 먹고 튀긴 음식 먹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 이게 여기가 이제 모세혈관이고 이게 모세혈관. 이 모세혈관은 직경이 적혈구, 이 빨간 게 적혈구입니다. 적혈구가 한 개가 통과할 수 있는 직경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의 피를 뽑아서 보면 피가 맑고 이렇게 이 적혈구들이 순환을 잘 하는데 여러분이 삼겹살 먹고 소주 한 잔 먹고 나면 금방 이렇게 돼버려요. 군데군데.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적혈구와 끈적거리가 서로 붙어 있는 겁니다. 붙으니까 모세혈관을 자꾸 이렇게 뭐예요? 막아요. 그래서 모세혈관이 오래 막혀 있으면 모세혈관이 서서히 퇴화해버립니다. 예. 네. 아주 안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름기 있는 음식을 많이 먹고 운동 안 하고 그러면 자꾸 특히 삼겹살이라는 게 이게 참 큰일 날 음식이에요. 이제 이게 먹고 있으면 점심 먹기 전에는 싱싱했는데 점심 먹고 나서 뭐야 한 2시쯤 되면 어떻게? 아 뭔가 뭐야 좀 결리고 뭐요 뻑적지근하고 이제 이렇게 돼요. 그게 다 모세혈관이 이렇게 막히면 뭐 공급이 잘 안 돼요. 네, 산소 공급이 세포에 잘 안 되면 산소 공급을 충분히 받지 못한 세포들이 이렇게 뻑적지근하고 느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고지방 식사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뭐 스트레스 여러분 잘 아는 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원인 뭐냐면 짜고 매운 겁니다. 네. 짜고 매운 음식. 짜고 매운 음식 왜 혈압을 올릴까요? 짜게 먹으면, 맵게 먹으면, 그 매운 것도, 매운 맛을 내는 것도 화학 물질입니다. 짠 거는 우리가 소금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나트륨 혹은 소듐이라고 부르고, 매운 맛을 내는 물질은 캡사이신이라는 그런 물질이고, 그런 물질의 농도가 피 속에 너무 높으면 어떻게 돼요? 세포로부터 수분을 어떻게? 수분을 끌어와요. 그래서 피의 양이 증가합니다. 그러면서 피의 양이 증가하면서 세포들은 어떻게 되겠어? 세포들은 수분을 뺏겨요. 수분을 뺏기면서 세포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세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피의 양은 많아져요. 그렇게 혈압이 오를 수밖에 없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정도면 혈압이 어떤 특별한 이런 중추성도 아니고 신장성도 아니고 심인성도 아니지만 이런 여러 원인으로 혈압은 올라갈 수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왜 이 숫자가 두 개인가 하는 데 대해서 여러분 좀 이해를 시켜드려야 되겠는데 이 심장은 피를 뿜어야 돼. 그렇죠? 피를 확 뿜어야 됩니다. 뿜어야만 돌죠. 순환을 하죠. 근데, 자, 피를 뿜었다 하면 뿜고 나서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뿜으면 샥 돌면서 결국은 일찍 뿜었던 피는 심장으로 뭐요? 다시 돌아와야 돼. 그래서, 안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뿜었던 피가 안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 모세혈관이 다 터져버린다. 아시겠죠? 안 돌아오면 안 돼요. 반드시 뿜었던 피들은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이 뿜을 때는 심장이 정문만 열고 뿜어내고 후문은 닫습니다. 왜? 후문 열어놓으면 어떻게 돼? 정문도 열고 후문 열어놓으면 피가 뭐요? 이리도 하고 저 반대편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안 돼요. 그래서 뿜을 때는 한쪽 방향으로 정문으로만 뿜어야 돼. 그래서 샥 가서 후문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심장은 후문으로 돌아오는 피를 다시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그 받아들이려면 심장이 어떻게 해야 돼요? 확장을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심장은 뿜었을 때와 그다음 뿜고 나면 반드시 어떻게 뒷문을 열고 확장을 해야 돼. 자, 뿜었을 때는 수축을 하고 돌아오는 피를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문을 열고 수축했다가 후문을 열고 확장을 해야 돼. 정리가 됐죠. 그렇죠? 자, 그러면 뿜었을 때 혈압이 120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80은 좀 뭘까요? 돌아올 때. 그러니까 돌아오니까 혈압은 어떻게 떨어져야죠. 그렇죠.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쭉 확장해서 120까지 올라갔던 혈압을 확장해서
후문으로 받아들이면 혈관에 미치는 압력은 떨어지죠. 그래서 심장은 이렇게 하고 있어. 그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축했다가 팽창했다가 그러니까 혈압은 뭐예요?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올라갔을 때 수축. 그래서 이 혈압을 무슨 기혈압이라고 부르면 되겠습니까? 수축기 혈압이요. 수축기. 그 수축기 혈압을 옛날 말로는 최고 혈압이라고 부릅니다. 그 최고 혈압은 90 말이죠.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배웠던. 그 여인들 수축기 혈압 이거는 뭐예요? 확장기 혈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혈압을 재고 재면 물론 이 수축기 혈압에도 관심을 가지지만 우리 의사들이 주로 관심을 가지는 게 이 확장기 혈압입니다. 자, 확장기 혈압이 높으면 의사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혈압을 재는데 140에 80이다. A라는 환자의 혈압을 재니까 140에 80이다. B라는 환자의 혈압을 재니까 132에 90이다. 그러니까 누구 걱정을 더 많이 하게? B를 걱정을 더 많이 합니다. 왜? 이 사람은 확장기 혈압이 이 사람 A보다 뭐예요? 높아요. 자, 확장기 혈압이 높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심장이 확장을 많이 해서 혈관에 있는 혈압을 뒷문을 열어서 더 많이 받아들일수록 혈압은 어떻게 될까? 떨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확장기 혈압이 80인 사람과 확장기 혈압이 90인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심장의 확장력이 약하다는 거죠. 확장이 잘 안 된다는 얘기야. 심장의 확장을 잘 하면 피를 쭉 받아들이기 때문에 혈압이 뭐예요? 쫙 떨어질 텐데. 이게 심장이 확장을 잘 못하니까 피를 받아들이다가 더 이상 못 받아들여. 그게 B의 경우다. 그러면 그래서 확장기 혈압이 높을 때 의사들은 야 이거 문제다. 왜 문제예요? 확장이 잘 되는 심장과 확장이 잘 안 되는 심장 두 심장이 있을 때 의사는 확장이 안 되는 심장을 걱정을 합니다. 왜? 알고 보면 당연해요. 확장이 잘 되는 심장은 어떤 심장이에요? 유연하죠. 유연해야 확장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근육이 유연해야 됩니다. 유연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제가 76세인데, 예? 예? 자, 옆구리, 자, 유연해야 안 해요. 예? 유연해요. 안 아파. 왜 안 아파요? 보통 건강한 사람은 그냥 뭐 이래서 한 이쯤만 가면 이때부터 어떻게 해요? 아주 아픕니다. 그 아프고 안 아프고의 차이는 모세혈관의 차이입니다. 저는 스트레칭을 매일 하고 예, 건강식하고 하니까 모세혈관이 어떻게 잘 발달해 있어서 이렇게 쭉 내려가도 이 옆구리 근육이 모세혈관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어떻게 해요? 잘 되면 안 아파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은 이렇게 이제 근육이 당겨지잖아요. 그렇죠? 당겨지는데 보세요. 이러거나 이게 길지가 않은 거야. 그럼 산소 공급이 안 되죠. 그때 이제 아픈 거예요. 그래서 대개 이 허리, 한국 여성들은 이 허리 아픈 여성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맨날 이래 쌓고, 그 미국 사람들이 설악산 이런 데 와가지고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 선물센터에 뭐, 이런 거, 이런 거 망치 있잖아요. 이게 많은 거고. 미국 가면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럼 뭐 이렇게 뭐 미는 것도 있고. 그 우리 특히 한국 여성들이 허리가 너무너무 아파요. 왜 그럴까요? 그게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무슨 척추에 이상이 있는 줄 알고 엑스레이 찍어봐도 척추 뼈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아파요. 그런데 막 그래서 그 산소가 부족해서 아픈 거예요. 산소가 부족한 이유는 모세혈관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아픈 거에 대한 표현이 아주 재밌어요. 뭐 결린다, 뻑적지근하다, 뭐 그런 표현이 많잖아요. 뻑적지근하다 또 뭐 있어요? 예? 예? 쑤신다, 뭐. 근데 뭐 틀림없이 쑤시는데 병원 가서 찍으면 없어. 그건 뭐냐? 모세혈관의 문제거든요. 모세혈관은 엑스레이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혈관이 충분한지 부족한지 그거 나타내는 검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원인도 모르고 그러니까 뭐 맨날 이래 샀고 두드려 샀고 예.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이 안마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두드리면 시원하다 그래. 그 왜 그래요? 두드리면 모세혈관에 충격을 주면 저렇게 막혔던 게 뭐예요? 예, 분리가 되고 적혈구가 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였대? 찜질도 해요. 그렇죠? 찜질하면 모세혈관이 확장을 해요. 그렇게 또 막혔던 게 통과하죠. 그래서 뭐 우리 한국 여성들은 불가마를 좋아해. 예.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내야 됩니다. 근데 한국 여성들이 그렇게 허리가 아프다는 것은 결국은 이 허리 근육이 뭐예요? 여기 척추뼈가 한 가운데 있는데 그 뼈 양쪽에 이렇게 보면 튼튼한 근육이 있잖아요. 이거 이거를 뭐라 무슨 근육이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그거를 등심이라 부른다. 그래서 이 등심은 여기에 붙어가지고 뒷골에 붙어서 이 엉덩이 뼈까지 쫙 내려가서 이 가운데 척추뼈를 어떻게 해요? 딱 받쳐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러니까 기둥 두 개 뒤쪽으로 기둥 두 개가 있죠. 이게 등심이고. 이제 앞쪽으로도 기둥 두 개가 있어. 기둥 네 개가 척추를 받쳐야 돼. 그래야 네 개가 있어 좌우로도 안 흔들리고 앞뒤로도 안 흔들리죠. 그래서 이제 중심을 잡아주기 위해서 앞쪽으로 이 등심 앞쪽으로 기둥 두 개가 또 있는데 그거를 뭐라 부르냐면 안심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등심 두 개, 안심 두 개가 그래서 이 허리가 아프다는 사람들은 주로 다 등심, 안심이 아픈 사람들이야. 아픈 이유는 등심, 안심 근육에 모세혈관이 부족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 만화님들이 그러니까 일 안 하고 운동 안 하고 그런 분들이 맨날 허리 아프다 그래. 왜 허리 아플 수밖에 없지. 모세혈관이 점점 뭐요? 줄어가. 그러니까 모세혈관이 줄어가고 허리가 아플수록 혈압은 어떻게 될까요? 높아지는 거죠. 당연한 얘기죠. 알고 보면 참 쉬운 얘기야. 이거를 그러니까
약으로 혈압이 낮는 게 아니야. 이게 교육이야. 그렇죠? 혈압이 왜 높아지느냐? 설명을 들어보면 낫는 길은 뻔히 보여 안 보여요? 그 뻔히 보이면 그래서 이제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 확장기 혈압이 높은 것이 이 뭐냐면 결국 모든 심장 근육도 유연하지 않지만 그래서 심장 근육 자체에도 여러분 여기 보면 아주 모세혈관이 잘 발달해 있습니다. 결국 운동을 안 하고 자꾸 이 기름기 많은 음식 먹으면 심장벽에 있는 모세혈관망도 다 줄어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갑자기 운동을 안 할 수가 없게 됐다. 같이 우연히 갔는데 이제 계단을 막 올라간다. 그러면 심장이 많이 뛰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이 뛰면 모세혈관이 충분히 잘 발달되어 있는 심장은 괜찮아. 그런데 모세혈관이 발달되어 있지 않는 심장이 많이 수축하고 운동하려면 뻑적지근할까요? 할까요? 그 심장이 아픈 거예요. 뻑적지근.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를 협심증이라고 그래요. 협심증. 그거는 심장 자체에 산소를 공급하는 혈관의 혈관망이 축소가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이유는 이제 이런 동맥경화의 원인도 있고 자 여기 보면 이 그림보다 이 그림이 좋겠군. 아 여기 모세혈관 여기 있네. 아 참 이게 있는데 안 보이잖아. 자 그래서 여기 심장 근육은 다 제거하고 모세혈관만 이렇게 빨간 색소를 넣어서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보세요. 얼마나 모세혈관이 발달해 있냐. 이게 다 혈관이거든요, 모세혈관. 그 이 혈관망이 촘촘하게 잘 발달해 있으면 협심증 절대 안 걸려요. 그리고 심장마비 걸릴 이유가 없어. 그래서 이 뉴스타트만 잘 하시고 살면, 그래서 뭐 이제 이렇게만 되면 그 심장에 어떤 여기에 관상동맥이라고 하죠. 그런 게 맥혀도. 그렇게 큰 문제가 안 생깁니다. 왜? 다 뭐예요? 이쪽 저쪽에서 모세혈관이 잘해서 산소 공급을 잘 시키고 있기 때문에 경색이라는 이런 심근경색이라는 문제가 잘 안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이 뉴스타트는 지금 여러분 몸에 곳곳에 다 이런 좋은 변화를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뭐 대박이죠, 대박.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보시면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심장이고 여기 이제 대동맥, 심장에서 피를 수축해서 뿜어내는 동맥입니다. 쫙 뿜어내고 여기서는 왼팔, 여기서는 오른팔, 여기서는 뇌로 올라가는 거 다 이제. 그런데 여기 이제 이 대동맥에서 맨 첫 번째 가지가 이 관상동맥이에요. 심장 자체. 그래서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 같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 같지만 이게 심장을 파고 들어가면서 그때부터는 뭐가 돼? 모세혈관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자, 그래서 이게 대동맥이고 이게 이제 관상동맥. 그래서 이 관상동맥을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깨끗한 이 건강한 관상동맥. 요거는 혈관 내막이고 여기는 혈관 중간막은 근육층입니다. 이 근육층 때문에 혈관이 수축할 수도 있고 확장할 수도 있고 그래.
그다음에 이게 이제 혈관 외막인데,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지금 세로로 이렇게 자른 거고 옆으로 횡 쪽으로 자르면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죠. 내막, 중막, 외막 하면서 여기 이제 적혈구, 백혈구들이 보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쌓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쌓이면 점점 혈관의 직경이 어떻게 해요? 좁아지는데 이제 문제는 가끔 가다가 요게 갈라져요. 화산 터지듯이 콜레스테롤 쌓인 게 갈라지면 이 속에 끈적끈적한 피떡 같은 게 화산 터지듯이 이렇게 터져가지고 이 혈관을 어떻게 해요? 막아버립니다. 이 혈관을 막는 현상을 혈전증이라고 그래요. 혈전이란 말은 피떡같이 끈적끈적한 게 소화전 이렇게 막는 거 있잖아요. 혈관을 꽉 막아버립니다. 이렇게 됐을 때 생기는 현상을 심근경색이라고 해요. 피가 안 통하죠, 이제. 그렇죠? 피가 이때 여기까지 오다가 안 통해. 그러면 이 피가 안 통하는 부위에 심장이 죽습니다, 근육이. 그 산소 공급이 안 되죠. 산소 공급이 전혀 안 되죠. 그러니까 산소 공급이 전혀 안 될 때 막 아! 하고 아픈 거예요. 여기 이제 소위 심장 마비가 왔다. 심장이 일시적으로 마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가 이제 그래서 그걸 이제 동맥경화라고 그러기도 하고 지금 현재 동맥경화를 어떻게 치료하느냐 참 재밌는 건데 여기 이제 동맥이고 이게 콜레스테롤이 쌓였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이렇게 쌓여가지고 아주 혈관이 좁아졌습니다. 그렇죠? 좁아지면 요즘 최신 치료법은 뭐냐면 소위 풍선 혈관 확장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주 기술 좋은 의사들이 있습니다. 이 기술을 잘 배워놓으면 돈 끕니다. 이 혈관 밑에서 착 넣어가지고 모니터를 봐가면서 그래가지고 희한하게 그 막힌 쪽으로 보내요. 이 관을. 이 관아, 이게 이제 의사가 집어넣는 관이에요. 그런데 요렇게 관 끝에 끄트머리 부분에 이게 있습니다. 이게 투명한 플라스틱 풍선이에요. 여기 풍선이고 여기 이제 이렇게 철사 같은 거 있죠? 이게 철망입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탁 붙여놔서 그래서. 요 부위에 막힌 부위에 딱 요거를 보내 가지고 밖에서 야 하고 물을 뿜어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돼요. 풍선에 물이 들어가 가지고 그러면 이 좁아졌던 부위가 어떻게 될까요? 찢어집니다. 찢어져서 뿌듯뚝 하고 확장돼요. 근데 이제 그냥 확장만 시켜놓고 나오면 찢어진 부분이 어떻게 될까? 너덜너덜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너덜거리지 말라고 여기다 철망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고속도로 가다 보면 그 언덕을 절개해가지고 그 이제 산 토사가 내려오지 못하도록 뭐요? 이게 철망을 자 그거 똑같은 거예요. 고속도로 철망 친 거야, 이거. 아셨죠? 여기 찢어진 게 흘러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거 박는 거를 스탠트 박는 거다. 스탠트. 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으면, 스탠트 박을 일이 있으면 그 환자의 혈관의 대부분의 혈관이 지금 이렇게 좁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텐트 박았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죠. 지금 또 어느 부위의 혈관이 또 좁아질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 스텐트만 박아가지고 안 되는 거야. 스텐트 하나 박아놓으면 또 한 2, 3년 있다 또 하나 더 박고, 더 박고, 자꾸 그렇게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네? 맞아요. 무슨 질문든지 뉴 스타트 그러면 다 맞는 대답이야. 맞는 대답인데, 이게 어떻게 되게 되어있냐고 하면, 이런 고도의 기술입니다. 돈 많이 줘야 돼, 이거. 고도의 기술을, 그래서 의학은 지금 이런 면에서는 고도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위험성을 일시적으로 면하게 해주고, 일단은 뭐요? 일단은, 그러니까 해결, 치유는 없죠. 이거는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치료라고 그러죠. 풍선 확장술이라는 치료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스텐트만 남겨두고 풍선하고 다 제거해버려요. 그래서 이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안 할 수도 있을까? 안 하고도 나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동맥이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셨겠죠. 그렇죠. 예상을 했으면 뉴스타트를 하면 낫게 해놨겠죠. 봅시다. 최근에 과학자들이 여러분, 요즘 피검사 하면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이런 거 나오죠. 그렇죠?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이런 여기 HDL, LDL이라는 G단백이라는 특수한 단백질을 생산합니다. 그 유전자에서 생산해내요. 그 주로 간에서 생산하는데, 이제 동맥경화가 왔을 때는, 그래서 이제 동맥경화에 걸리는 사람들 보면, 콜레스테롤이, LDL 콜레스테롤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이 LDL하고 결합된 콜레스테롤을 나쁜 콜레스테롤에 불러요. 그 다음에,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뉴 스타트를 하시면, 이 LDL 콜레스테롤은 떨어지기 시작해요. 뉴 스타트 하면 이제 지금부터 운동하고, 고지방 식사가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피가 끈적거리지도 않고, 혈액순환 잘 되고, 하니까, 혈관들이, 좁아졌던 혈관들이 어떻게 되어야 될 필요가 생기는 거예요. 확장되어야 될 필요가 생기죠. 그럼 확장되어야 될 필요가 생기면 이 HDL을, DL 유전자를 생명이 와서 켜줘요. 그럼 HDL이 생산돼가지고 이 HDL이 그 혈관에 콜레스테롤 쌓인 곳으로 가서 그 콜레스테롤을 녹여요. 녹여가지고 HDL이 그 녹힌 콜레스테롤을 가져다가 배설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런 비싼 치료를 안 하고도 혈관이 다시 깨끗하게 건강한 혈관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다 준비가 돼 있어. 모든 것은 자연 치유가 되도록. 그래서 암도 자연 치유가 되도록 우리 몸 안에 준비가 되어 뭐 있는데 기본 여건만 형성해 주면 생명이 언제든지 와서 낫게 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병을 두고 봐도 다 낫게 되어 있어.
뭐만 받으면? 생명만 받으면.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받기 위해서 뭐만, 예, 기본 여건, 뉴 스타트만 해주면 되겠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뉴 스타트하고 하면, 모세혈관망이, 예, 촘촘해질까, 안 해질까? 발달하죠? 그러면은, 모세혈관망이 늘어날수록 혈압은 뭐예요? 떨어지게 되어 있다고. 당연한 거예요. 뭐, 이게 뭐, 비상한 무슨 뭐, 비법이 아니야.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사람들이 자꾸 무시하는 거야. 모르고, 알라고 그러질 않는 거죠. 그래서 혈관벽이 변질된 것은 회복될 수 있고, 그렇죠? 혈관망의 축소는 다시 뭐예요? 그것도 회복될 수 있고, 고지방 식사는 우리가 뉴스타트 하면 이제 되는 거고, 그리고 스트레스, 짜고 매운 음식, 지금 이렇게 먹으면 충분히 안 매운 거고, 안 짠 거고. 그러면 혈압 올라가야 될 이유가 뭐예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혈압약을 20년, 30년 먹은 사람도 뉴스타트만 딱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해주면 혈압은 지가 안 떨어지고 어쩔 거예요. 뭐죠? 그러니까 내 생활만 변하면 떨어지게 돼요. 일단 결국 나의 뭐예요? 선택이라. 선택. 그러니까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죠. 당연히 떨어지죠.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은 많은 고혈압 환자들은 상당히 마음속으로 공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의사들이 자꾸 겁을 줘요. 안 먹으면 쓰러진다 캐. 언제 쓰러질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이 뉴스타트 강의를 듣고도 혈압약을 못 끊어. 근데 이제 뉴스타트를 하다 보면 혈압이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지면, 떨어지고 있는데 혈압약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 쓰러져요. 혈압이 너무 떨어져서 쓰러져. 본래는 혈압이 너무 높아져서 쓰러지는데, 뉴스타트를 하다 보면 혈압약을 못 끊는 사람들은 혈압이 낮아져서 쓰러져요. 그래서 주로 어지럽다, 쓰러질 뻔했다, 뉴스타트 하다가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럼 보면 혈압약을 안 끊었어. 그래서 여기서 혈압을 재보시면 돼. 그래서 혈압약을 일단 뉴스타트를 하면서 혈압이 높아져서 쓰러질 일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혈압을 재보시면 그 혈압약을 일단 끊고 한번 재봐요. 그래서 어저께 끊었는데 오늘은 정상이야. 혈압이 뚝 떨어졌어. 150, 혈압약을 안 먹으면 150인데 혈압약을 끊어도 140이야 이제. 그 다음 날 뭐요? 130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혈압약이 사실은 뭐요? 필요 없는 사람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대개 다 혈압약을 쉽게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압, 암이야 뉴스타트를 빨리 낫는다고 해도 뭐 어떤 사람은 3개월, 6개월, 뭐 1년 이렇게 걸리지만은 고혈압은 뭐 그냥 잘 뉴스타트를 진짜 착실하게 하시면 집에 가시기 전에 뭐예요? 혈압약 다 끊어버릴 수 있어. 충분히, 충분히. 그런 환자들. 그 당뇨병하고 혈압은 사실 우리 뉴스타트에서는 병으로 취급하지도 뭐예요? 사실 않고 주로 암을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죠. 그러다나 여러분 뉴스타트만 잘 하시면 이제부터 강의할 뭐 우울증, 불면증 이런 것이 이제 예, 그러니까 혈압은 되게 그런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뭐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않으면 쉽게 혈압약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울증, 불면증, 혹은 요즘은 또 공황장애 이런 이제 질병들이 많이 생겨. 옛날에는 듣도 보도 못한 병명들이 생겼는데 이런 것도 약으로는 안 되고 결국은 영적으로 치유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쪽 방향으로 강의가 진행될 건데 그래서 여러분 고혈압 걱정할 거 뭐예요? 없습니다. 그래서 스텐트를 뭐 박은 분들도 뉴스타트만 잘하면 앞으로 더 이상 스텐트를 뭐예요? 또 박아야 될 일도 없으니까 열심히 뉴스타트를 즐기시면서 건강해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